자. 어차피 스피드런도 아닌데 그냥 그 그냥 있는 데이터로 그냥 할 걸 그랬었나? 자, 그러면요 한번 그냥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만 한번 재볼게요. 그냥 스피드런은 아니긴 한데 그냥 몇 분이나 걸리는지 한번 그냥 재볼까요? 잠깐만, 셋, 둘, 하나. 스피드런 아닌데 그냥 스토리를 스킵해버리는 매정한 지태님. 아,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에 마법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마법사 보너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팅 10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팅 10개를 다 먹고 갈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딱 10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팅 10개를 그냥 다 먹고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야 여기서 바로 마법사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10개를 먹어야죠. 있는 보너스를 다 챙기고 갈 거라서. 근데 마법사에서도 그 팀을 다 먹으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퍼펙트. 그래서 이거는 아마 2시간이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스피드런이 아니라서 2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스피드런이 한 100분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너스를 좀 더 먹고 간다 싶으면 100분, 그냥 100분은 당연히 넘기고 2시간 넘어가겠죠. 스피드런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고 앉아있어.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자, 요 위에가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금세 먹고 갈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보너스 먹으러 갈 때 좀 불편하거든요. 자, 하나 먹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요, 쟤네 몹도 안 생기게 하려고 일부러 이쪽으로 붙었어요. 스피드런은 아닌데 시간은 그냥 켜놨어요. 일단은 이 마법사 스테이지부터가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갈게요. 여기는 바로 올라가세요. 저게 한 대 안 끝나가지고 흰색 주먹은. 그래서 제가 금색을 먹고 올까 말까 싶었어요. 먹고 오는 게 정신 건강에는 좋아요. 정신 건강에는 좋아.
스피드런도 아닌데 굳이 이 짓을. 하. 가끔 저거 튕길 때 있어요. 토닥토닥 하고 하이파이브 가자. 제가 아까 그 원래 하다가 그냥 속도 안 좋았는데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좀 그냥 이리저리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냥 봉골스에서 하나를 놓쳐버리고 스테이지를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래서 그냥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그러고 다시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제가 저녁 식사 때 매운 거를 좀 먹었더니 제가 매운 거를 그 싫어하진 않거든요? 입이? 근데 이제 속이 안 좋아요. 그걸 먹고 나면. 그래서 자주 안 먹는데 먹었다가 아주 그냥 지금도 좀 속이 좀 쓰리긴 해요. 지금도 속이 좀 쓰리긴 한데 그래도 화장실 한번 갔다 오니까 좀 괜찮긴 하네요. 그래서 그냥 하나 빼먹은 김에 화장실 갔다 오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드런은 아닌데 그냥 타이머는 켜놓고 스피드런 다니면서 타이머는 켜놓고 있어. 이게 습관이라서. 초콜릿은 계속 먹고 있고 그날도 아닌데 초콜릿 계속 먹고 있고. 아니 초콜릿이 땡긴대요. 여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여친이 있는 분들은. 아니 여친이 없어서 내가 먹는 거예요. 집에 초콜릿이 많아가지고 당 떨어져서. 얘랑 챙기기도 내가 바쁜데. 내당 챙기기도 바빠가지고. 이게 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나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인데 여기선 보너스를 먹으려면요 아니 여기 시작부터 이 빌드를 이 계속 물을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처리가 좀 쉬워요. 이렇게 내가 처리가 쉽기 때문에 여기를 다 때려놓고 안 맞네. 때려놓고 타고 이거를 드시고 가세요. 아 역시 여기서 못하네.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괜한 짓 하면 안 돼요. 괜한 짓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도 마법사가 있어서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마법사 먹고 12개 이거 타이밍 잘 맞춰서 가셔야 돼요. 카 그리고 저희는 보너스가 없으니까 레이맨 보너스 다 내놔. 지금 현재 이 보너스를 다 먹고 가고 있는 이유는 할로윈 특집 레이맨 보너스 다 내놔 그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 한번 아니 하지 말자. 굳이 데미지 부스트 한다고. 저 위에도 마법사가 있는데 저긴 어차피 저기 나중에 그 뭐냐 그 능력치 더 얻고 와서 감옥 깨야 되니까 그때 가져갈게요. 마법사 그게 더 빨 그 더 진행이 빨라요. 아 한번 놓쳤죠 타이밍을. 오케이 그건 맞아요. 맞아서 무적 상태일 때는 저게 안 끝나요. 아, 배 아파. 역시 그 방송 중에 매운 걸 먹어가지고 먹방을 하나 둘 셋. 아까 여기서도 실수했었죠. 그리고 눈금만 딱 보일 때 때리면 될 것 같아. 이제 감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거를 저렇게 안 맞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 또 타이밍 이런다. 논스톱을 안 쉬고 갈 수가 없어요. 요 밑에도 보너스가 있죠. 얘를 이제 안전하게 때려놓고 하세요. 보너스 다는 하니까 가자. 여기는 보너스가 없어요.
불안한데? 여기서 일부러 속도를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 앞으로 저렇게 튕겨나가서 죽은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여기를 조심하고 있어서. 여기 보너스 하나 있어요. 살짝만 주세요. 살짝만 드셔야지. 안 그러면 저 위로 천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하. 여태까지 한 대도 안 맞았나? 한 대도 안 맞. 딱히 뭐 그럴 필요 없긴 한데 지금도. 어차피 그냥 빠른 진행을 해서 일부러 죽을 거거든요. 아, 똥꼬 아파. 아랫배가 화끈해서, 아랫배가 싹 해가지고, 한번 화끈하게 밀어내기 하고 오니까, 이제는 똥꼬가 화끈하네요. 언어가 참 저렴한. 자, 이제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선 에이 키 씹혀가지고 이거거든요. 최소 10개 이상은 확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봉고 언덕에도 마법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생기면 빠꾸. 응? 왜 하나밖에 안 늘었었지? 여기서 무리한 빌드 안 할게요. 저거 아직 내가 못해가지고. 아, 계속 자꾸 키가 씹혀서. 어차피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현재까지 보너스 안 놓쳤죠? 아, 꼭 이런다. 제가 요 스테이지에서 보너스를 하나 놓쳐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 밑에 거 요 밑에를 제가 아까 빼먹어가지고 화장실 가기 전에 한번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먹은 만큼 다시 올라가. 여러분들 먹은 다음에 칼로리 빼셔야죠. 다시 올라가야지. 뭔 소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여기는 사이에는 보너스가 없어요. 그리고 보너스를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버그 이용해서 스킵해서 올라가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거든요. 안 놓쳤죠? 에이, 또 한 번에 안 되는 거 봐라. 아, 또 이번엔 키가 씹혔고요. 에이씨, 너무 빨리 됐다. 아, 또 씹혔고요. 미세하게 안 되네. 보너스가 일단 마법사가 유닛이 하나 있어요. 이 마법사를 한번 해주고 가세요. 아, 내 팀 10개 모아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요일을 갔다 오는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개수가 모자라는구나. 길이가 모자라서 하는 김에 갔다 오는 걸로 10개 모으고 갔다 오고. 안 되네. 10개를 모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10개 모은다고 고생 좀 했어요. 데미지 부스트가 안 되네. 저기 위에 천장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는 보너스 없어요. 그리고
물 위에 뿌렸어. 이렇게 때려도 돼요. 요 밑으로 바로 가도 되긴 한데 좀 위험하긴 하지. 하!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를 빨리 깨놓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생쇼 하고 있습니다. 방에 오신 분들, 네, 업버튼 즐겨찾기 팬가입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저 위에 보너스가 있는데 그걸 먹고 가야죠. 그 보너스 챌린지니까 보너스 다 내놔 이러고 있으니까 가서 먹으러 가야죠. 먹으러 가면 되지. 자,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오, 여기 안 매달리고 바로 가네. 사실 빨리 할 거면 이렇게 세 개 먹으면 되는데. 에이. 빨리 갈 거면 일부러 죽으면 되는데 사진을 안 찍고 와가지고 제가 사진을 안 찍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까지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진을 안 찍고 와버렸어. 그래서 빨리 하고 싶으면 그 저기 아까 중간에 그 사진 찍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일부러 죽으시면 돼요. 빨리 하고 싶으시면 여기 사진 찍는 거 제가 빼먹어가지고. 빨리 하고 싶으면 그냥 사진 찍고 일부러 죽으면 되는데 라이프가 아까워서. 그리고 요 밑에 라이프가 있죠. 에이씨. 에이, 야. 뭐, 먹으나 마나야.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에도 보너스가 하나 있죠. 그걸 챙겨가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빨리 가는 방법. 맞으면 즉사죠. 그리고 하! 여기 보너스. 하나, 둘. 여기에 있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아까 일부러 죽는다는 걸 깜빡했는데 그냥 올라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보너스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는
그냥 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먹으면 100개를 먹을 수가 있죠. 속도가 좀 받쳐줘야지 저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아 그리고 여기는요 나중에 헬리콥터 얻은 다음에 다시 와야 돼요. 헬리콥터 얻은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 이유가 절로 헬리콥터로 날아가서 저기 헬리콥터로 날아간 다음에 그 보너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헬리콥터 때문에 헬리콥터 얻고 다시 와야 돼요. 보너스 얻었어요. 있어요? 100개 먹으려고 100개 먹으려고 벨트 타고 있어.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가 팅이 별로 없어서 어느 정도 먹어주고 가셔야 돼요. 다음 스테이지에 마법사 있어요. 그리고 핫! 요 위에 보너스가 있어서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찌이죠. 이거. 위험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대로 가면 보너스. 여기서도 왼쪽을 하면 보너스가 있죠. 들어갈 준비하고 여기는 12개 핫. 아 자 이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선 안전하게 갈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에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비비고 일로 내려가서 에이씨 숙이는 건 깜빡해가지고 뭐 어차피 보너스 먹을 거니까 죽지만 하면 돼요. 사진 안 찍을게요. 오 맞을 뻔했다. 뭐 스피드는 아니야.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네, 때리고 갈게요.
타이밍 놓쳐가지고 그냥 때리고 왔어.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요 파워 받는 스테이지 여기서 보너스가 있어요. 여기만 보너스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더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 여기가 보너스예요. 자, 그리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여긴 다시 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여기 감옥으로 가는 동안 어차피 여기 보너스 있으니까 먹고. 아, 짧았다. 여기는 보너스가 그냥 어차피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너스는 항상 드셔주세요. 그냥 뒤로 갈게요. 타이밍 놓쳤어. 여기 보너스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한 번 놓치면 다시 못 와요.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아, 아까 그거 한번 놓치면요 미스터 스톤을 클리어하기 전에 다시 오면 되기는 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너스 하나 먹기 위해서 이거 하나 드시고, 그리고 여기서 띄워주시면 돼요. 다시 거리가 짧았어요. 아, 거리가 짧았어.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는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너스가 없고 그냥 일로 내려가 주시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기 위쪽에 마법사가 있죠?
마법사를 만나러 저 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요 위에 가면 20개죠? 20개면 그냥 15개 먹어야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는요. 오, 몸 안 생겼다. 자, 이제 여기서 감옥 만들어 놓고 만들고 저 위에 올라가면 여기 위에는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저기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나갈 때 보너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끝나갈 때 보너스 하나 있어요. 아, 놓쳤어. 얘를 주먹으로 끌어와주면 보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 데미지 부스트 쓰다는 거 까먹었네요. 잠깐만. 아, 어차피 여기 사진 찍으러 갔다 와야 되는구나. 일부러 죽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보너스가 여기 위에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놓고 여기 밑에 적당히 맞아놓고 가세요. 어차피 뭐 죽을 거긴 한데. 자, 이제 여기서 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일부러 죽는 거예요. 저 위엔 뭐 없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보너스는 이따 그 감옥 해금하러 가면서 그냥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도 오, 위험했어요.
저거 보너스도 이따 내려갈 때나 갖고 가시면 되고요. 저기요. 근데 지금 얘기 잘해야 돼요, 님. 왜 맨날 올 때마다 이리 오너라 하고 그렇게 반말을 해? 그거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나. 레이맨 볼륨을 좀 줄였어요. 쉽게 알아보기 위한 장치라고요? 근데 반말 같잖아. 이리 오너라 그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뭔가 무슨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이거든요. 이리 오너라 이거는 옛날에 그 하인들한테 하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거는 기분 나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그 뭐냐 대화명 옆에 그 뭐냐 아이디가 있거든요. 지금 님은 뭐냐 모바일로 들어와서 응? 안 보이겠지만 PC로 보면 다 보여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PC로 보면 그 뭐냐 대화명 옆에 그 영어 아이디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인 거 알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굳이 그런 그 특유의 말투 그거 안 해도 돼요. 신경 써서 그래. 대충 알거든요? 내가 아이디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그 얘기하느라 지금 설명한 거 까먹었는데 아까 거기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보너스 하나가 있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은 그 위치가 감옥이에요. 나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나 검지손가락 눌러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 자꾸 방구 나올 것 같거든? 하지 마요. 하지 마. 방구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너스가 없죠. 없나? 씨, 기억이 안 나. 아, 여기는 없다. 아니, 뭐 그건 개그가 아니고 나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속 안 좋아서 방구 나올 뻔했어요. 방구 나올 뻔해가지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일부러 죽어서 흰색 두멍이지? 난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
웃기려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때리면 앞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이쪽 여기서 이제 감옥 깰 때 하는 방법에서 그 과정에서 보너스를 하나 드실 수가 있어요. 스피드런 때는 잘 안 먹는데 일로 올라가서 핫! 여기서 이거 드셔야 돼요. 에이씨. 그리고 마법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마법사를 하고 가면 장점이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렸던 눈이 딱 그 안 내려요. 그 중간부터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 좀 프레임 드랍 현상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어. 스피드런에서는 안 하지만. 네, 오늘은 그 할로윈데이 특집이어가지고 그 오늘 할로윈데이여가지고 그 뭐냐 그 모든 보너스를 다 먹고 가는 그 컨셉으로 가는 거라서 그 스피드런 중에서 그 랭킹 찍는 것 중에서는 그 마법사만 클리어한 마법사 추가 클리어하는 거 있어요. 마법사만 클리어하는 모드가 있는데 마법사만 클리어하는 스피드런이 있고 근데 이거는 공식 스피드런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타임을 잴 필요는 없는데 그 그냥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간을 재는 거고요. 여기서 일부러 요 밑으로 내려가면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눈이 내리는 상황에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원래대로면 저기 주먹 사거리가 다 커거든요. 주먹 사거리가 다 가지고 그러니까 스피드가 있으면 저기 사거리가 돼서 저 위에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먹 사거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주먹 스피드를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뭔가 이 화면에 표현하는 게 많아지면요, 사실 원래 그게 프레임이 떨어지는 원인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속 편하게 어차피 이따 피 있으니까.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이것도 잘 안 맞네. 기분 탓인가? 아! 에이씨. 키가 씹힌 덕분에 아주 그냥 아주 짜증나는 이 타이밍 하나. 헐. 아, 거기서 일부러 한 대만 맞았어야 했는데. 네, 한 대만 때렸어야 됐어. 아, 실수했다. 뭐 한 거지, 내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안 되네요.
맞다 맞았다. 원래 저기술이거든요. 성공률이 별로 높진 않아요. 공식 스피드런 세계 탑10에 드는 사람이에요. 경력은 20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스피드런 경력은 몇 달 안 되는데 이거를 그 잡은 경력은 20년이 넘어요. 자, 여기는 보너스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이제 주먹 스피드가 없긴 한데 주먹 스피드를 먹어놓고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스트레스 해소용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용을 하기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거 하다가 스트레스 더 쌓일걸요? 자, 그 다음에 감옥 6개 만들고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 스트레스 해소용은 아닌데 그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라고요? 나 체력 없는데? O형인데요 나 체력 없어요. 자, 여기서 아, 10개가 안되네. 아, 가는 동안 10개 만들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10개 된다. 오, 다행이네요. 10개 안되는 줄 알았어. 미치겠다. 저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넘쳐서 이런 데서 흐르는 이런 걸 쾌감을 느껴? 딱히 그건 아닌데. 이거는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뭔가 이건 사실 집중력 높이기용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력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을게요. 일부러. 아니면 이상한 짓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여기는 굳이 그냥 헬리콥터 달리기 없어도 그냥 뭐 깰 수 있기는 해요. 없어도 깨. 근데 조금 시간 아껴 보려고 그냥 온 건데 아까 뻘짓하느라. 자, 이제 여기서 대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일부러 죽을게요.
역시 거리가 안 되는군. 역시 거리가 안 됐어. 아니 나 좀만 앞에서 가면 되나?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는 걸로. 자, 여기는 아까 마법사를 했죠. 아까 마법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너스만 더 챙겨서 갈게요. 정신 집중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집중해 보는 것 차원에서 집중력 증진에서는 이게 좋아요. 집중력 증진에서는 좀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그렇지. 아까 먹었죠? 어? 잠깐만. 저걸 안 먹고 갔었나 내가? 이씨, 까먹었어. 그러면 저것만 이따 먹은 거 보여줄게요. 그냥 저거 먹고 일부러 죽으면 되니까. 저거 먹고 일부러 죽으면 돼요. 오늘은 이건 스피드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예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요줄 따라 내려오면 이게 생겨요. 아까 깼으니까. 아까 챌린지 했기 때문에 저긴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게요. 왜냐면 하나 먹고 죽을게요 그냥. 아, 왜 그거를 내가 왜 까먹었었지. 여기서 네, 먹는 거 보여줬으니까 일부러 죽은 거예요. 펌프도 집중력이 중요하죠. 왜냐면 그 뭐냐, 점수의 정확도가 있으니까. 펌프는 그 점수의 정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밟을수록 점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 휴식용이라고 하기엔 힘들어요. 특히 아마 이지투 DJ 이런 것도 그 뭐냐 더 어려운 난이도를 가게 되면요, 다시 올라갈게요. 더 어려운 난이도로 가게 되면 그 아, 나 빼먹었다. 에이씨, 빼먹어서 다시 가야 돼. 감옥을 빼먹어서. 뭔 짓을 하는 거야? 피 먹고 갈게요.
뭔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그 높은 난이도 있잖아요. 그래도 야, 나 까먹었다는 거 다 기억하고 있냐? 어떻게? 빼먹은 거 없이 다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그 더블 25 난이도를 모든 스텝을 퍼펙트로 밟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레벨 25짜리를 퍼펙트로만 밟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세계에서 딱 한 명. 한국 사람이에요. 윤상현 선수라고, 그 닉네임 삐뱀즈라고 있어요. 레벨 25짜리를 퍼펙트로만 다 밟아요, 그 사람은. 레벨 25를. 다른 사람은 깨기도 힘든데. 잠깐 봐봐. 참고로 그 사람은 레벨 28짜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깬 사람이죠. 그 SBS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더라고. 그 발 리듬 게임의 신, 리듬 게임의 신 해가지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 그 1003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SBS 유튜브에. 그래요? 그 사람 서울 사람 아닌데요? 그 사람 진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SBS 그거 촬영은 창원에서 했어요. 창원은 촬영에서 하고, 창원에서 하고, 그 사람 그 진주 사람인데, 참고로 그 사람은 뭐냐, 펌프를 다섯 살에 시작했어요. 펌프를 다섯 살부터 시작했고, 진주 사람인데 다섯 살부터 펌프를 했어. 다섯 살부터 펌프를 하고, 지금 아마, 그, 지금 아마 스물한 살일걸요? 다섯 살부터 펌프해서, 그,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지? 21살이면 그거 하면서 지금 다 때려 맞추고 있죠. 길을 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가 1999년에 생겼어요. 자, 보너스 하나 먹었죠? 펌프가 1999년에 생겼는데, 그 사람이, 1998년생이네. 1998년생이고, 5살을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2007년인가? 2007년인가 그 10살인가 11살인가 그 하여간 그 겁나 어릴 때 그 이미 그때 더블 20짜리를요 깼어요. 펌프랑 DDR하고 거의 비슷할 때 생겼어요. 펌프가 1999년에 생겼으니까.
아, 그리고 지금 요 스테이지는요, 그 한 스테이지에 감옥 6개가 다 있어서 그 뭐냐 스피드런 때는 여기서 보스를 안 하고 일부러 죽거든요. 일부러 죽는데 이 여기서 그 보너스를 그 보너스 라이프를 챙겨가려면요, 여기서는 보스를 스킵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보스전에서 보너스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보스를 스킵을 못해요. 그래서 보스전은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는 요 스킬을 쓰면 쟤를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그 슈퍼마리오 세계 1위는 진짜 빠르죠. 그 한국 랭킹 1위가 그 최고기님이라고 있는데, 그 최고기님 구독자 67만명인데 유튜브 지워졌었죠. 그 도라에몽 게임 했던 것 때문에 유튜브 삭제됐었어요. 그분이 한국 랭킹 1위여가지고 그 어릴 때 온게임 내 두더지 나왔었거든요. 온게임 내 두더지에 그 뭐냐 슈퍼마리오 1으로 스피드런으로 그 출연을 했었어요. 참고로 그 온게임 내 두더지에 그 펌프로 출연했던 분이 2007년에 KPF 한국 1등 2등 했던 분인데, 그때 2등 했던 분이 그 막 스텝을 외워서 했잖아요. 그 펌프 눈 가리고 더블 20자리를 그 S를 받은 그분 있잖아요. 윈드포스 최건식 씨. 참고로 그분은 지금 펌프 스텝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펌프를 뭐냐 눈 가리고 S를 받는 그 정도 실력으로 지금은 펌프 스텝 제작자가 됐다는 거. 그 도라에몽 만든 회사가 그 뭐냐 그 도라에몽이라는 거를 그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거를 그 원치 않았대요, 유튜버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라에몽 만드는 회사에서 그 도라에몽 게임까지는 허가를 했는데, 그 게임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2차 창작물로 올리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고기님이 그거를 그 한 번에 그 시리즈로 만든 거야. 하나로만 만든 게 아니고 시리즈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육아 문제도 있고 그 다른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 음원 작업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유튜브 그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왔던 그 메일을 확인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냐 한 열 몇 개인가가 한꺼번에 그 태클이 걸리니까 그래서 삭제가 됐대요, 채널이. 그 아까 설명 못했는데, 아까 그 내려오기 직전에 보너스 하나 주먹으로 끌어와서 먹었죠. 그것 때문에 이 보너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스전을 스킵을 못해요. 이 모드는 보너스 하나 먹으려고 이 보스전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보너스를 먹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보스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감옥을 다 깼는데 여기 보너스를 챙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어요. 뭐야? 더 빨리 갈 수 있어. 아, 벽 뚫지 못했다.
하여간 하여간 이 저작권이라는 게 겁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뭐냐 슈퍼마리오도요 그 닌텐도사에서요 그 닌텐도에서 나오는 게임들을 그 음원에 대한 그 저작권을 다 걸어놔가지고 그 닌텐도에서 그 수익을 가져가게끔 해놨거든요. 이거 4개예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자 이제 보너스 땄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빨리 끝낼게요. 보너스 다 챙겼으니까 여기는 헬리콥터 아니 달리기 그냥 쓰지 말고 가세요. 여기도 그냥 안전하게 여기는 그 달리기까지 하면 가속이 더 붙어가지고 이게 안돼. 자 클리어. 보스를 깨고 온 이유가 보스를 안 깨면 여기서 한 판 더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진짜 얻기 힘든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보너스 때문에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자 이거를 먹으면 요 밑에 보너스가 있죠. 근데 이 보너스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처음에 했던 대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거 때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감옥도 깨놓고 처음에 했던 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길로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죽을 경우는 저걸 못 먹기 때문에 그 마니를 대비해서 사진은 찍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먹어야지 저기로 올라가는 길이 생겨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래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깨러 갈게요. 그리고 이거 주먹으로 끌어서 먹으면 저기 감옥이 생겨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보너스를 먹기 위해서 구석구석 다가야 돼요. 일단 여기부터. 그리고 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지? 그리고 감옥을 깨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요 스테이지는 거의 끝나갈 때도 보너스가 하나 있어요. 층간은 여수, 외관은 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 먹고 가야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즘은 그렇게 자주는 못 가죠. 왜냐면 그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둘 다 없어가지고 그 뭐냐 제사 지낼 때나 가지 명절 때는 이제 가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명절 전후로 가끔씩 그 모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그냥 서울 사는 친가 쪽 친척들 있죠. 그니까 친가 사람들 중에 서울 사는 사람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이고요. 그리고 그냥 저기 여수 사는 사람들까지 모일 때는 그 뭐냐 그냥 명절 전후로 모이고요. 근데 외갓집 쪽은 잘 안 모여요. 자, 여기서 근데 솔직히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자주 모일 수밖에 없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금방 만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마법사를 때 원래는 키를 짝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선 마법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키 큰 상태로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마법사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먹어야 되니까. 통과하는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다 해요. 여기는 그냥 계속 달리면 돼요. 달리면서 먹어주면 돼요. 퍼펙트! 근데 문제는 이걸 먹고 나서 이제 이거를 나가야 돼. 이거를 나가야 돼요.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보너스 하나 먹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오면 여기에 보너스가 생겨있죠. 자, 그리고 저 밑에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키가 작아져야 돼요. 여기 잠깐만요, 집중 좀 할게요. 오케이, 이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여기가 제일 짜증나는데요, 요 구간 중에. 여기가 키가 크면 통과를 못해서.
자, 이제 여기서 보너스는 다 먹었고요. 이제 감옥 하나, 감옥 하나를 더 찾으면 돼요. 자, 감옥 나왔죠? 번개 맞기 전에 수그리! 자, 이제 보스전. 안에 들어가세요. 라이프도 많은데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오케이. 하는 김에 한번 오늘 처음 해봤어요, 이거. 요 스킬. 다시. 아, 늦었다. 가 많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 어, 뭐야? 그냥 끝나지? 네, 그냥 윗맵 치고 넘길게요. 어차피 스피드런 아니니까. 하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보통 하고 돌아갔잖아요, 스피드런은.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먹고 가셔야 돼요. HP가 한 개만 남아있으면 일부러 죽는데. 그리고 역시 보너스 먹으러 들어가야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오래 버틸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 에이씨 다시 일부러 매달리기.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냥 내려가세요. 그리고 저 위에 매달려서 올라가려면요 갔다 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먹고 그리고 보너스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는요 잡으셔야 돼요. 여기도 보너스가 하나 있죠. 여기서 가고 잠깐 멈춰줘야지 쟤를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보너스 있고 라이프가 많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갈 수 있네. 라이프가 많으니까 겁낼 게 없어. 그리고 일단 스피드런이 아니니까 감옥. 놓친 데 없죠? 웬만한 데는 다 가보고 있는데 지금. 오케이 깔끔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아. 아우, 눈이 힘들다. 보통 가서 보통 같았으면 지금 끝날 시간인데 역시 보너스를 다 먹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요. 오케이. 자, 저기 갔다 오셔야 돼요. 보너스 때. 달려서. 조심하셔서. 최대한 장애물을 취소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그래야지 올라갈 때가 편해요. 그래야지 올라갈 때가 편해서. 에라이. 한숨 돌리고. 그리고. 아, 저거 매달려야 되는데. 에이, 그냥 안 할게요. 그, 좀 야매진인데. 여기는 헬리콥터 써주셔야 돼. 안 그러면 여기 떨어지면 즉사예요. 좀 거리가 좀 길다 싶으면 헬리콥터 써주세요. 아, 큰일 났다. 나 화장실 말았다. 그리고 요 밑에는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돼요. 그리고 저 위에도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저 위는 그 감옥만 찾아가세요. 에이, 내가 이런다니깐요. 역시 보너스를 먹으니까 시간이 오르면 보통 이 노래 가기 전에 끝나는데 요 트랙 오기 전에 끝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먹고, 그리고 여기도 넘어가서 저기는 없어요. 저기는 내려갈 필요 없고요.
원피예요. 오, 와, 스피드 제대로 받았다. 혹시 모르니까 찍고. 자, 그리고 여기는요, 자, 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마법사를 붓기 전에 여기를 갔다 오세요. 보너스 만들어 놓고 시작하세요. 16개죠? 아, 저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냥 어떤지 보여드리려고.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아. 엑스키를 눌러놓으면 저기서 가속이 붙어요. 여기서 이렇게 엑스키를 누르고 있으면 저기서 가속이 붙어서 잡아놓고 여기를 이렇게. 마녀를 대비해서 잡아놓고 가세요. 저 위에도 갔다 와야 돼요. 그 저 밑에는 갈 필요 없어요. 저 밑에는 보너스 없어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겁나게 우울한다. 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요? 저기 안 갔다 왔어. 내가 빼먹을 뻔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갔다 와야 돼요. 제일 짜증나는데. 자, 여기는요, 이렇게. 아, 그리고 저 여기서 잠깐만 그 스탑 할게요. 스탑하고 저 지금 너무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저. 와, 역시 매운 거를 먹었던 후유증이라 아주 그냥 그 매운 거를 먹었던 후유증으로 인해서 네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냥 똥꼬슈를. 자, 포즈 누르고 다시 갈게요. 셋, 둘, 하나. 자, 하나, 둘. 잠깐만요. 스크롤 좀 내리고. 그리고 여기도 보너스.
마녀를 데리면서 사진을 찍고. 자, 이제 여기서 찍어놓기 잘했네요. 참 여기서 뭔가 온전하게 통과하는 일이 별로 없어. 자, 일단 여기서 감옥을 깨고 와야지. 저기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감옥을 깨야 여기 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일로 가서 타고 올라가서 보너스를 먹을 수 있어요. 아, 엉덩이가 뜨거워. 역시 매운 걸 먹고 나면 참 이 엉덩이가 뜨거워서. 그래서 치즈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치즈 얘기하다가 아주 그냥 뭐 살았어. 타이밍을 꿰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오! 와, 한 번에 됐다. 저거 한 번에 된 거 처음이야. 본의 아니게 스피드런 빌드를 연습을 했네. 저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죽.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피했고요. 와, 엉덩이가 좀 평온해지질 않네요. 자, 잠깐 쉬는 시간. 그냥 아래 방향 버튼만 눌러놓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방향만 좀 살짝 틀어주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달리고 수그리, 달리고 수그리, 방향 바꿔서 기어가서. 헐. 아, 못 때리고, 못 때리고 세탁기 때렸다. 무리한 짓 안 할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스피드런도 아니고 그냥 인조인데. 엔조이. 엔조이니까 약간 야해지는데. 아이, 타이밍 못 맞췄어. 여기서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 이게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저 기술이 잘 먹히네요. 또 잘 되는 거 봐.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빌드를 못 하겠네요. 그냥 가도록 하겠어요. 여기서 한번 때리고 이렇게 가.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만일 되면 사진 찍고 갈게요. 그리고 이거 다음 스테이지가 그 팅이 없기 때문에요. 그 팅을 적정수를 유지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스테이지 끝날 때 마법사를 해야 되거든. 이제 좀 덜 먹고 가야겠다. 일부러 죽고 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케이. 저거 하나 일부러 안 먹으면 돼. 안 찍을게요. 왜냐면 여기서 찍고 죽으면요, 만약에 죽으면 저기서 그 10개를 못 먹어요.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사진을 안 찍고 갈 거예요. 철저한 대비죠. 그리고 보너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돼요. 보너스를 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로. 그럼 여기까지 딱 99죠? 여기선 99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팅이 없어요. 상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팅이 11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먹으면 이제 라이프가 한 번에 두 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퍼펙트. 뭐 그래도 시간 거의 비슷하네. 링 잡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와, 위험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윗맵 빨리 누르고 넘어갈 걸 그랬나? 자, 그리고 여기도 여기 보너스 많죠? 여기 하나 있고요. 요 스테이지가 왜 보너스가 많아요? 나 이건 건강 어려운데. 요 밑에도 하나 있고요. 이걸 먹고 가면 얘가 생겨있죠. 다시 잡고 그리고 오! 위험했어. 그리고 요 밑에 걸 먹는 방법은 이렇게 주먹으로 그냥 나와서 끌어오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너스는 다 챙겼고요. 마니엘에 대비해서 자, 그리고 여기도 저는 여기에 스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너스 3개를 이렇게 먹었고요. 라이프 94. 이거 잘하면 99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구석에 걸치면 안 생겨요. 한 번에 잘 안 돼요. 좀만 기다릴게요. 시목 갖다 놓고 아. 95. 직공하고 역시 2시간이 넘네요. 그냥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려고 했거든요. 자, 안되면 그냥 저 오는거 그냥 타고 가세요. 아직 안 끝나서 안 자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자동 잠깐 쉬고 있어요. 그 뭐냐, 어차피 빙고는 다 끝내가지고 그 핸드폰 발열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감옥 만들었으니까 깨고 오케이. 보너스 다 내놔 스페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냥 달릴게요. 어떻게 달리냐면 어느정도 갔다가 핫! 여기서 점프하면 안 생기고요. 이거 1995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핫! 둘, 셋!
그리고 이제 여기서 뛰면 보너스가 생겨요. 보너스 다 먹기. 그러니까 스피드런에선 안 하는 짓인데 할로윈 특집이라서 트리코얼 특집으로 보너스 다 먹고 있어. 요번 스테이지에도 보너스가 하나가 있죠. 요 끝에 서 있으면 안 맞아요. 으이씨. 그리고 여기서 수구리. 어, 위험했어요 방금. 아이고. 이거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시면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요 위에 보너스가 있죠. 생슈. 그 다음에 감옥. 자, 여기는 이제 보너스 넣고 감옥이 하나가 있죠. 하고, 아, 거리가 안 되는구나. 아, 주먹 스피드 없어졌어. 이제 앞으로 스피드 보강할 때도 없는데. 그냥 안 할게요. 어이, 뭐야. 왜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에이씨. 역시 조금 늦게 오니까. 숙이고 있다가. 그리고. 여기는 되는데. 그 앞에는 안 되네. 괜한 시도. 자, 그리고 여기는요. 빨리 깨려고 아주 그냥. 그리고 역시 안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요, 그 보스 스테이지에는 보너스가 없으니까 보너스만 먹고, 보너스 먹고 감옥 깨고, 그
여기서 뭐냐 여기서 감옥까지만 다 열고 일부러 죽어도 돼요. 아까 미스터 섹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스 스테이지에 보너스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보너스를 먹기 위해서 보스 스테이지 했어야 되는데. 아, 네. 들어가요. 빠빠이. 자, 이제 걔도 라이프 99로는 끝내겠군. 헐? 뭐지? 위험했다. 키가 한번 씹혀가지고. 오, 살았다. 탁! 그리고 역시 보너스 하나 먹기 위해서 하! 위험했어. 그리고 요 밑에는 그거 없죠? 요 밑에는 없어요? 다음 스테이지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지만 피가 없네요. 피가 없으니 진행 좀 힘들 듯. 한방 그리고 여기를 먹어놓으면 보너스가 나오죠. 그 두 대면 돼요. 광대들의 그 망치지 때문에 사실 그래서 금색이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하! 그리고 여기서 피를 먹어놓으면 이제 미스터 다크를 앞두고 준비는 완료. 피도 채워놓고 이제 보너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아이스게임 밑으로 내려가세요. 오, 한 방이 됐어. 다 먹었죠, 이제? 라이프 99 성공. 가까스로 성공했다. 라이프 99.
조금 빨라요. 어쩔 수 없이 한 이 정도 걸린다는 거네요. 그냥 해봤는데. 그냥 넘길게요. 자, 그래서 네, 그냥 뭐 이 정도 걸린다는 거. 라이프 다 먹어버리니까 뭐 라이프 99가 되버렸는데. 참고로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뭐를 보여주자면요, 그 이제 올 매지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법사 모드가 있어요. 그 이제 마법사 모드가 있는데, 잠깐만요. 그 이제 X 타이머 없애고, 왜냐면 이거 어차피 캡처 하나밖에 못 해가지고, 어차피 캡처 하나밖에 못 하니까. 여기서 아 스피드런닷컴에서 여기 레이맨 들어가시면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보여줄게요. 여기서 애니퍼센트 PC는 저 아직 세계 9위는 반영 안되고, 요 제일 밑에 매지션이라고 있죠. 다섯 명 밖에 안 했어요. 다섯 명 밖에 안 해서 이 다섯 명이 이 체인지를 도전했다는 거. 이 도전했다는 거. 그냥 뭐 그런 거에 좀 의의가 있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그렇구요. 자, 그러면 오늘 할로윈 특집 그 레이맨 보너스 단에나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중간에 막 화장실까지 아주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아주 그냥 예능 쇼를 다 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이거 예능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저녁 방송은 그냥 좀 느긋하게 좀 쉬었다가 할게요. 느긋하게 좀 쉬었다가 역사 컨텐츠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넘기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